교회론, 그래서 교회론 정치 첫 번째 역할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와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바른 교회의 정치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현존하는 여러 형태를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형태는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에라스테안 정치, 우교의 정치, 장로의 정치 등 대체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황정치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최고였던 그 수위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사도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여전히 지상교회에서도 이런 그 지상교회 안에서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후계자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정치를 주장하는 그런 가톨릭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제1대 초대 교황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야말로 절대적 군주의 권위를 가지고 한 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를 결정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 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지상의 전교회를 이제 한으로 보고 그런 그 한 교회 전체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교황 밑에 이제 각 계급 간에 이렇게 성지하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뭐 하급 계급이 먼저 나오는데 교황 바로 밑에는 이제 상급 계급의 성지자들이 있죠. 바로 추기경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대주교, 주교 또 이제 각 성당에 있는 이런 신부들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의 모든 조직이 이렇게 교황과 사제를 중심으로 계급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는 그 사제들과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교황이 모든 교회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는 것이 이 교황 정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카톨릭이 주장하는 소위 베드로의 수위권,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천국 열쇠권을 가졌다라는 이런 것은 전혀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고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은 성경을 그런 오역해서 성경을 혹은 그 오해해서 잘못 있는 해석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그런 교리이고 결코 맞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하는데 다른 모든 그 후대의 교황들은 이제 그 뭐 그 다른 사절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황은 초대 자기들 말로는 말 따른다면 초대 교황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교황들은 이제 아내를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아내를 가지선 안 된다 하면서 왜 초대 교황은 그렇게 또 아내를 가진 사람을 또 초대 교황으로 그 자세도 그만 해도 벌써 모순 덩어리이고 교황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황의 무료성 그 어떤 경우도 교황은 결대로 잠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뭐 교회사에서 천주교 스스로도 그런 그 교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른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그 교황 정치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이단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전혀 그 성경에서 떠난 그런 교회이 분명하며 그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일 큰 원인이 바로 교황이 성경을 떠났다라는 사실에 그 근거해서 입각해서 그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둘째로 감독 정치가 있는데 감리 교회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황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위권은 아니지만은 사도들 전체의 어떤 그런 그 권한
베드로는 이제 교황은 이제 베드로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최고 사도로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모든 최고의 권한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 감독 정치는 사도들 전체에게 어떤 그 특별한 평신도 다른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 감독직이 그 사도의 어떤 직이 감독직을 통해서 계속 승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독직이라면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입니다. 예, 감독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 그 사도의 후계자들인 고위 성자들 혹은 감독들에게 그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고, 이들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나는 모든 또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정치에는 바로 그런 그 우리로 치자면 총회, 목사들이 모이는 총회나 노회에 해당되는 그런 감독회의가 모든 그 교회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 정치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에 아무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회에서는 심지어 목사를 청하는 것, 청비하는 것조차도 그 지교에서 지교의 교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위에서 감독에서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파송할 때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사도의 직분이 항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또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사도들은 바로 그 시대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기 위해서 있었던 정말 그 열두 사도에 주어진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직분이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그 사도직이 이렇게 그 사도직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그 어떤 성격이 결코 오늘날 이렇게 목사에게 일반적으로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중 정치인데, 이것은 이제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와는 정반대로 이제 모든 평신도에게 모든 그 권한을 다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입니다. 이 회중 교회에서는 물론 뭐 그 우리의 노회나 총회 비슷한 어떤 그런 그 교회끼리 모인 협의 어떤 회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 어떤 그런 큰 권한을 가지는 못합니다. 모든 권한은 각 지교회에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유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의 권한인 것입니다. 상회라는 개념도 없고, 뭐 협의회 그런 개념이죠. 우리의 어떤 노회나 총회가 이 회중정치에는 그냥 협의회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교회끼리 이렇게 협동해서 뭔가 이제 뭐 일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개념의 그 회의지, 결코 어떤 상회의 개념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운영의 권한은 각 지교회에 있고, 특히 각 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반 평신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공동회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닌 신학교 그 교수 설교 교수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어서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그 저는 뭐 평생 처음으로 침례교회에 다녀본 것이죠. 근데 정말 그 주일 밤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공동회를 자주 하더군요. 예, 정말 대소사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공동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장로 없고요. 집사만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지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든, 그 평신도 모든 권한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정치 형태를 이제 일반 우리 세상 사회 정치 형태를 비교한다면은, 회중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가 되겠고, 감독 정치는 귀족 정치가 되겠죠. 예. 뭐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옛날 그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그런 귀족 정치가 바로 이 감독 정치가 되겠습니다. 교황 정치는 뭐 세상 정치에서도 뭐 비교할 만한 게 없겠네요. 그죠? 세계적인 대통령은 없으니까요, 지금. 예. 하여튼 뭐 이 교황 정치는 뭐 정말 뭐 굳이 말하자면 세계적인 독재자 정치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형태에 해당될 것이고, 좀 회중 정치는 그렇게 직접 민주 정치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제 직접 민주 정치가 가지는 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바로 회중 정치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회중 정치 있고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이런 개혁교회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게 되고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우리 장로교회에서 주장하는 우주적 교회, 비록 지교회가 나누어지긴 하지만은 같은 예수 신앙, 같은 성경 중심의 교리 안에서 우주적 교회, 영적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개념이 이 회중경신에 아예 없습니다. 그는 우주적 교회를 아예 부인합니다. 지교회가 최고인 겁니다. 말해 지교회만이 교회고 지교회가 전부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전체의 통일성을 이렇게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각 지교회에서 어떤 독단적인 독단성에 빠지거나 또 교리상으로 또 이렇게 빗나가거나 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고쳐주거나 혹은 또 도와줄 어떤 그런 전혀 그런 약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상에서 직접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옛날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을 그대로 이 회중 정치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르스테인 정치 혹은 국가 교회 정치, 줄여서 그냥 국교회라고 이런 말하는 이 정치 형태는 영국 성경회나 독일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가 교회를 관할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국가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보호하고 이제 국가의 일부 기관으로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가 교회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뭐 성직자 임명구나 이런 모든 다 국가에 있게 됩니다. 목사가 결국 공무원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이것도 성경에서 떠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영국의 국교회나 독일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그에 뭐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것을 볼 때 이 국가교회가 결코 바른 교회 형태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국 국교회나 뭐 성공회, 예, 영국 성공회 국교회죠. 영국 성공회나 예, 독일 교회가 정말 그 뭐 옛날 청교도 때 지어놓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곳에 너무나 참 정말 이게 노인들 몇 명만 앉아서 그 큰 예배당에 노인들 몇 명만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는 완전 문 닫고 건물만 남아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그 관광 명소로 남아 있는 그런 형편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앱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 부르는 그 유명한 교회 갔는데 주일날 정말 한 대여섯 명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원로 목사님 저하고 석기지 목사 세 명 포함해서 나머지 한 서너 명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넓은 그 교회 안에 말이죠. 썰렁하게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고 또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제일 밑에 말했듯이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립되어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국교 분리의 원칙, 국교 분리의 원칙,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교회가 국가마저 이제 종속시키는 그런 형태죠. 교황이 이제 그 각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그 형태이고, 이 국가 교회는 그 반대로 국가가 이제 교회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인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서 각각 해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세상 나라 정치를 다스리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니까 그 분야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그 너희들 나라와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와 교회 분리의 원칙을 우리 장로교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국교회나 로마 정치, 교황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가끔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란 말과 국가와 교회의 분리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잘못된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내 그날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해야 되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정치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 있는 겁니다. 정치가 바로 돼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말이죠. 예. 뭐 정정분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결코 그 religion and politics의 분리가 아닙니다. state and church입니다. 국가와 교회라는 각 이 세상 나라와 그 다음 영적인 나라의 분리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교 정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케이크파와 다비파 같은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예 교회 정치나 그 체계 그 자체를 아예 필요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조직 자체, 외형적인 어떤 교회 모습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이제 무교의 파에서 남는 거는 그냥 성령의 감화 감동,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퀘이커 교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퀘이커 교도 이제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 퀘이커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퀘이커 교도에서는 이제 보통 퀘이커 교도였던 퀘이커 교도는 이제 그냥 보통 한 마을에 몰려 살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모여 사는데 이제 마을 한가운데 이제 그렇게 우리식으로만 예배당,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당이 보통 구조가 이렇게, 뭐, 우리처럼 강대나 앞에 있고 회중석에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한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비어있고, 그 다음에 사방을 이렇게 의자가 이제 둘러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형일 수도 있겠고,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가운데는 비어있고, 사방에 이렇게 이제 빙 둘러싸면서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시간만 있어 모이는 시간만 있습니다. 맨날 뭐 무슨 요일날 며칠 예배 시간이다 하면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정한 시간이 시작되면은 물론 아무 주부도 없고 사회자도 없습니다. 설 자리도 없죠. 그냥 한가운데 그냥 빙 둘러지니까 뭐 사회자가 있어도 설 자리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전부 그냥 아무나 그냥 빙 자리를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 감동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한테나 성령 감동이 오면은 성령 감동 받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몰라겠어요. 뭐 전 참석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일어나서 뭐 찬송을 불러도 좋고 뭐 성경 외워도 좋고 안 그러면 성령 감동하시면서 계시를 봐서 무슨 말을 해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 감동 받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뭐 하여튼 뭐 끝날 때까지 감동이 끝날 때까지 혼자 말하고 그 다음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수 있겠죠.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 감동들을 하는 거니까요. 앉고 나면은 그 다음 또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감동 받은 사람 다음에 또 일어나면 그 다음 차례도 일어나서 말할 거고 만약 성경 감동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예를 들면 한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놨으면 한 시간 내내 뭐 한 명도 안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한 시간 내내 그냥 줄을 이어서 그냥 바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 명 했다가 또 한 몇 분 조용히 있다가 또 그 다음 갑자기 또 누가 또 이런 또 한 1분 얘기다 또 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어쨌든 전혀 순서도 없고, 형식도 없고, 모임도 없고, 어떤 뭐 우리처럼 성경 찬송을 들고 앉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자유롭게, 전적으로 성경 감안, 감동, 요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이는 것이 퀘이커 교대입니다. 모든 형식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단 성경에서 떠난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정치 형태,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가지고 말씀을 맡은 장로와 치리한 장로를 세워야 되고 봉사한 집사를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하는 그런 그 무교 형태니까 이건 뭐 두말 필요 없이. 역시 또 바른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여섯째는 이제 장로의 정치, 장로교회 이것만이 이제 당연히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어떤 특징, 장로교회의 색깔을 말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로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말할 때 딱 그 한 단어의 수식은 이겁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운영한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정신이고
그 장로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모든 기본권을 성도에게 있다는 원칙에 성도를 투표해서 뽑는 장로들이 이제 교회 대표자에서 대인민주정치, 뭐 민주대의나 대인민주정치 같은 말이지만은 민주대의라는 표현은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원래 대인민주정치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뭐 순서는 별 상관없겠죠. 어쨌든 대인민주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대표자를 하여금 정치를 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민들이 뽑고 그다음에 선출된 그 이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 대의민주정치의 정신이죠. 제가 금요일 밤에 가끔 말하듯이 우리나라가 형식은 대의민주정치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직접 민주정치를 하려는 나라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지만 교회는 이렇게 정확하게 장로교회는 이런 대의민주정치의 형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대표자를 투표해서 뽑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뽑히고 나면 그렇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맡은 장로를 배나고 존경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성경에 나온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국교회, 뭐 무교회 이런 앞에는 다섯 개 중에 단 하나도 성경에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장로회라는 말만 성경에 나온 유일한 그 교회 형태의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라는 이 장로회라는 말이 디모데서 4장에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침례회, 감독회, 뭐 무교회 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장로 정치의 그 원칙을 이제 장로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해 놓고 혹은 또 신도교 요리 문답, 권징 요리 권징 조례, 또 기독교 강요 등에서 이렇게 그런 그 교회 정치 원칙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택할 때 집사를 택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본 것이고 또 디모데 4장 14절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그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 15장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모여서 회의를 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모인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장로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라면서 입증해주는 그런 거 근거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권세의 그래서 제가 장로회란 말을 이거는 뭐 그 장로들에게 어떤 권위가 집중된 어떤 교회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장로에게 권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장로회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 장로의 어떤 그 원칙 이 교회의 원칙은 성경 중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장로를 뽑고 특히 말씀 받은 장로를 중심으로 성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성경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장로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 성경에서 이렇게 장로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 되시며 권세의 근원이 되시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십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 퀘이크 교도처럼, 무교처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성경 감동받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이 이렇게 늘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교회 정치 형태 뭐 6가지 앞에 쭉 나오는 대로고 많은 길을 짝지으십시오. 자,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그 교황 그 후계자를 교황이라 부른다. 교황 정치죠. 감독직이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감독회고 감독정치 각 교회의 회중이 완전한 독립교회고 그 회중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은 회중정치고 교회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존속되고 또 교회 직원 목사도 국가가 임명하는 것은 국가교회죠. 모든 외형적 교회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부패가 가득하므로 유형교회의 조직은 죄악이라고 보는 것은 무교회가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장로를 뽑고 민주대의 정치에 행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